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기도의 달인일까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죽음을 체험한 후에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물고기 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셔서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혼의 간곡한 기도를 드리신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잠수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정신을 잃었을 텐데, 육신은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텐데, 그것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 기도한다니, 혹시 전설이나 또는 소설이라면 모를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므로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겼어도 요나에게 초능력을 주셔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은 예수님의 무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셔서 육체는 죽으셨지만 갇혀있는 영혼에게 가셔서 영으로 전파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나도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영으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멀쩡하게 살아서 기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이미 정신을 잃고 죽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게 하시고 3일 낮 3일 밤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3일 후에 고래가 육지에 토하게 하면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죽은 자를 능히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설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와 같이 로마의 신 헤르쿨레스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고래배를 가르고 탈출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요나는 전설의 용사처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가 고래 위장에서 내뿜어내는 치명적인 산성 용액을 뒤집어쓰고 용트림하듯 강하게 요동치는 고래 창자 속에 휘감겨서 흡입하는 대왕문어의 빨판 같은 돌기들을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내면서 결국 고래 뱃속에서 탈출했을까요?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오니,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를 요나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며 무덤 또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이란 사후 세계의 중심 또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죽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요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죽음 가운데서 요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영혼은 죽은 자의 세상에 구멍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요나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깊은 구렁이에 빠져들거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암흑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꿈속에서 영혼으로 주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외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는 그와 같이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왜 수월의 뱃속까지 들어갔을까요? 요나는 왜 죽음의 깊은 어두운 구덩이 속까지 빠져 들어갔을까요?
정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만 했을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 수월의 깊은 구멍에 빠진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죄인들 대신 지옥의 깊은 흑암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무덤에 갇히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으므로 죽은 자의 깊은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수월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깊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으로 통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음부에 떨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를 올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직 지옥에 가지 않는 자,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기도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신의 다섯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옥 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도도 간청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죽음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한 것은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처럼 깊은 바다 속에 빠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죽은 자처럼 지낼 수는 없어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인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지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일을 당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다 해도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간구한 것처럼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친다고 해도 깊은 바닷속의 흑암의 공포가 에워싼다고 해도 아직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있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깊은 음부의 구두덩이로 내려가기 전에 지옥 같고 음부의 뱃속 같은 고난과 역경이 와서 우리 육체가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춥고 무기력하고 춥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영혼,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의 열망.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동사는 국외로 추방당하다, 내쳐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쳐버리셨고 마치 국외로 추방시키시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내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3일간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3일간의 무덤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의 예시를 위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처럼 내쳐졌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내치시고 인간 세상에서 추방시키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이 곧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 즉 죽음을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누가 했습니까? 요나가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체험하게 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요나는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결별을 외치시고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시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심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으셨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시면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체험했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흑암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도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나를 죽이신 이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이가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버리신 이가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왜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가 다시 은혜로 받으시고 죄 때문에 괴롭게 하셨다가 다시 은혜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셨다가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파괴해야 다시 건설될 수 있고 뽑아야 다시 심을 수 있고 망해야 다시 행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진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무덤에 갇히셨지만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빠뜨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의 뱃속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낭떠러지에 밀어넣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하겠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잠시 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며 다시 사모하며 다시 그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버림을 당하시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탁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 고난 중에 우리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감사제사와 서원.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는 감사의 목소리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치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친다는 것은 죽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칠 때 그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음의 한가운데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오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바닷물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고백했어요. 똑같은 제물을 바치는데 앞에서는 오기로 그리고 또 어긋장나서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스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여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이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의 희생제물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함으로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몸을 죽여서 죄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단지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 뿐입니다. 요나의 서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서원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한 서원을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대신 갚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요나의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악인이 득실되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나서서 구원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나는 스월의 뱃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버림받을 것인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요나는 스월의 뱃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영장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이와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결국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나가 죽음 가운데서 더욱 절실하게 이 고백을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죽음 가운데 처한 자신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